안녕하세요. 김배어입니다. 한때 일일 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배우, 연기, 외모, 노력, 삼박자를 모두 갖춘 배우, 마음을 잠금 해제시키는 배우, 국민 쫌장님.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지창욱입니다. 1987년 7월 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창욱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창욱은 안양시의 남자 학교인 신성중, 신성고에 재학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멋을 부려본 적도 없고 어디 나서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런 학생이었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미래에 대한 특별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던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나? 그는 뒤늦게 꿈을 찾아보게 되었고 만만하게 다가왔던 것이 연기였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이 재밌어 보였고 저런 삶을 살면 즐겁겠다는 단순하고 막연한 생각이 들었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는 아들이 배우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강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창욱 역시 단 한 번도 엄마 말을 어겨본 적 없는 아들이었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엄마한테 대들고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실제로 예체능으로 넘어가기엔 공부도 어느 정도 잘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창욱과 같은 반 친구 중에서 이미 배우로 데뷔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하루는 학교 도중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를 뒷자리에 태워주었습니다. 친구는 자전거에 몸을 싣고 창욱에게 물었죠. 야, 나 지금 연기학원 가는 길이야. 너도 연극영화과 가려면 학원 다녀야 하지 않냐? 막상 나중에 실기시험장 가면 너 좀 당황스러울걸? 지창욱은 그제서야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학원을 등록해 3, 4개월 바짝 실기를 준비했고 운 좋게 단국대 연극영화과에 단방에 합격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는 중앙대학교로 입학했으며 그 친구의 이름은 유덕한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당시에도 완성된 배우였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대학생활.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그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들어왔으니 학교 수업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말이 통하는 친구조차 없어서 적응에 실패,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두 학기 모두 학사 경고. 그의 학점에는 D와 F,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선배가 창욱에게 다가와 벽에 세웠습니다.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어리둥절한 창욱은 이게 뭔가 싶었는데 선배들이 만드는 단편 영화의 단역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잠깐 그 몇 분이 그에겐 첫 배역이자 너무 재미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단편 영화를 찍게 됩니다. 열악한 촬영 환경 속에서 매일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그는 촬영장의 기쁨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너나 잘 챙겨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2009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말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 솔약국집의 막내 아들 송미풍 역으로 출연하며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방영한 KBS 1일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의 주인공 동해 역으로 지창욱이 낙점됩니다. 이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고부 갈등, 기억 상실 등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다뤘다며 비판받기도 했으나 그와는 별개로 시청률 40%를 훌쩍 넘기며 연장 방송 요청이 쇄도하여 결국 160부작까지 이어졌고 경쟁 드라마들을 싸그리 조기 종영시켜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열풍과도 같은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해 웃어라 동해야는 KBS에게도 지창욱에게도 대히트작으로 남았습니다. 이로써 지창욱은 꽤 젊은 나이에 스타 배우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 무사 백동수에서는 백동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기력으로는 어디에서도 밀리지 않을 베테랑 배우들 사이에서도 지창욱의 존재감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인의 티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선보였고 주인공에 걸맞는 무게감을 유지하며 극을 잘 이끌어 나갔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다음에 기왕호에서는 원혜종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무능한 꼭두각시 황태제에서 질투에 눈이 멀어 광기를 드러내는 황제까지 방영 내내 시청자의 감탄을 자아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보입니다. 이놈들이 감히 황제를 비우셔. 배야. 내가 연철의 꼭두각시라고. 배야. 다 죽일 것이다. 몽땅 다 죽여서 니놈들의 이 천두가리를 다 틀어막을 것이다. 그저 잘생기고 선한 이미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청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죠. 이 작품을 통해 지창욱은 2013 MBC 연기대상에서 특별기획부문 남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합니다. 2014년 드라마 힐러에서는 박민영, 유지태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지창욱은 이 작품에서 업계 최고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해 섹시하고 거친 매력을 뿜어내며 한층 더 세밀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드라마 힐러는 시청률이 높은 작품은 아니었으나 잘 짜여진 구성으로 마니아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까지도 드라마 팬들 사이에선 걸작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힐러는 중국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요. 당시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집계한 결과 국내 남자 배우 중 인기 1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창욱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지창욱은 한국을 잠시 떠나 중국에서 드라마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풍소녀2를 통해 중국 대륙을 사로잡으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낳았습니다. 선풍소녀2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스태프들을 항상 잘 챙겨줬어요. 현지 배우들에게도 그의 모습은 촬영장에서 좋은 본보기였죠.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기와 스타성을 갖춘 한류스타로 중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죠. TVN에서는 2016년 굿와이프의 후속으로 더 K2의 방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용병 출신 보디가드와 그를 고용한 대선 후보의 아내 그리고 세상과 떨어져 사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보디가드 액션 드라마 더 K2. 이 작품에서 지창욱은 이름 김재아이자 K2라는 호출명을 지닌 보디가드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경호원들을 털어버린 무술 실력과 테이저건을 맞아도 다시 일어서는 근성, 한마디로 사기계에 가까웠죠. 호쾌한 액션과 뛰어난 영상미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아쉬운 개연성과 느닷없는 러브라인으로 몰입이 방해된다는 평 때문에 아쉽게도 명작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던 작품이었죠.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더 K2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사로잡았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감독, 그의 12년 만에 복귀작 조작된 도시. 박 감독은 기존 유명 배우들이 조작된 도시와 톤이 맞지 않을 것 같아 고민하던 중 드라마 힐러를 보고 지창욱을 캐스팅하였습니다. 진일보한 CG와 화려한 액션은 예고편이 공개되면서부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실제로 박 감독은 무술팀에게 미안하지만 지창욱이 무술팀보다 액션을 더 잘 소화해냈다 라며 액션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2017년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워낙 이 작품에 팬들이 많이 생성되었을 때라 더빙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성우가 캐스팅이 될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연예인 더빙에 대해 안 좋은 여론이 팽배했던 시기였는데요. 주인공 타치바나 타키 역으로 지창욱, 미츠아 역으로 김소연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목소리 연기를 잘 소화해냈다면 캐스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라도 있었겠죠. 20, 30대의 목소리를 가진 지창욱이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표현하기란 어려운 법, 맞지 않는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혹독한 평가를 피해가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많은 분들이 애정했던 2017년 로맨틱 코미디물 수상한 파트너, 지창욱이 이번엔 떠오르는 스타 남지영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안정된 연기력에 애절한 눈빛, 부드러운 제스처에 섹시함까지 더해 한 번 더 여심을 흔드는 데 성공했죠. 이어 군에 입대하며 한동안 팬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만 했습니다. 여담으로 엄청난 축구 실력자라고 합니다. 가수 못지않게 뛰어난 가창력을 지녔습니다. 2시간 정도 라이브 콘서트는 너끈히 소화하는 실력이며 대극장 뮤지컬 주연을 6개월간 97회나 해낸 괴물입니다. 종교는 불교입니다. 당근을 싫어합니다. 탕수육은 부먹을 선호합니다. 꼬마라는 이름의 반려견 패들링턴 테리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굳이 강아지에게 왜 억지로 사람 말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팬들을 극진히 아끼며 팬들의 사인과 사진 요청에 대부분 흔쾌히 응해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팬들에게 팔찌를 증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와 팬들 간 연결 지점이 생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뮤지컬 덕후입니다. 관객석에서도 자주 목격되며 특히 조승우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똘끼 충만한 4차원 알바생과 허당끼 넘치는 훈남 점장이 편의점을 무대로 코믹 로맨스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편의점 샛별이는 갖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익숙한 공간 편의점, 천편일률적인 드라마 공식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웃긴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차용되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창욱과 김유정의 얼굴 케미는 환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일상물보다 오히려 판타지물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평범한 20, 30대 청년을 대변하는 듯한 지창욱의 나레이션도 이 작품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편의점 샛별이는 1화부터 굉장히 스피디한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검증된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고증 오류나 개연성의 구멍은 쉽게 찾기 힘들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고루 잡으며 선전 중입니다. 현재는 도시남녀의 사랑법을 통해
김지영과 호흡을 맞추며 활약 중입니다. 뭐랄까 작품인 것 같아요. 배우는 작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하는 건 배우로서 보여주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결국 배우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작업하고 싶어요. 나이를 먹고 선배님들 위치가 되었을 때 후배들이 나를 제법 좋은 배우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절 계속 채찍질하게 합니다. 오늘은 지창욱을 배우 보았습니다.